안녕하십니까. 굿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아산 큰빛교회를 섬기는 길성원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이 이제 자리를 잡고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에게는 네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참 안타까운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 그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요셉이 짐승들에게 찢겨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야곱은 죽은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바로의 왕을 해석한 것처럼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었고 그리고 7년 동안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흉년이 오기 시작합니다. 애굽도 마찬가지고 애굽 근방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흉년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의 가정에도 이제 곡식이 떨어져서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애굽에는 곡식이 넉넉하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아들들을 통하여 곡식을 사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곡식을 사러 가는 과정에서 베냐민 막내 아들은 남겨놓고 가라고 합니다. 그 베냐민이 누구냐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인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 요셉은 죽은 걸로 알고 있고 이제 남은 것은 요 베냐민 하나인데 요 베냐민은 놓고 가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 아들들이 곡식을 얻으러 왔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얻으러 온 그분은 누구냐? 바로 총리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았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곡절 가운데 곡식을 자루에 가득 담아줍니다. 형들은 너무 신나서 돌아오는데 그 자루 속에 그들이 가져왔던 돈을 몰래 넣습니다. 그들이 이제 저녁에 여관에 머물러서 짐승들에게 이제 곡식을 주려고 자루를 여는 순간 자기들의 돈이 나옵니다. 그들은 당황했고 이때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이들을 다시 총리에게 끌고 갑니다. 너희가 정탐꾼이다. 너희는 우리를 탐하러 왔다. 이들이 펄펄 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고향에 가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있고 또 집에는 우리 막내가 있습니다. 막내가 누구냐? 베냐민입니다. 요셉이 그 소식을 듣고 오열을 합니다. 아, 내게 동생이 하나 남았구나. 그리고 그들이 알았다, 용서해 주마. 그러나 조건이 있다. 너희들 중에 한 명을 볼모로 잡을 테니까 다음에 올 때는 그 베냐민을 데려와 봐라. 그래야 내가 믿겠다. 형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요셉이 죽은 것으로도 우리 아버지가 충격을 받았는데 베냐민까지 데려오면 우리 아버지 못 삽니다. 그러나 요셉은 단호합니다. 그를 데려오기 전에는 너희를 못 믿겠다. 결국 형들은 곡식을 많이 가지고 아버지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이 우리 볼모로 잡혀 있는데 베냐민을 데려가야 풀어준답니다. 아버지는 펄펄 뜁니다. 나는 베냐민만큼은 포기 못한다. 내가 사랑하는 그런 라헬의 아들 요셉도 죽었고 내 아내 라헬도 죽었고 이제 베냐민 하나 남았는데 베냐민은 포기 못한다. 그리고 세월이 지납니다. 곡식이 다 떨어집니다. 아버지가 다시 돈을 주면서 곡식을 사오라고 합니다. 형들이 펄쩍 뜁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야곱은 고민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알았다, 베냐민을 데려가라. 그리고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저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려놓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이것까지는 내가 내려놓는데 자식은 안 돼. 또 이것은 내려놓지만 내 자존심은 안 돼.
여러분, 그 마지막 베냐민이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자존심, 그리고 참지 못하고 욱하는 거, 그리고 늘 남을 비판하는 거, 그 마지막 베냐민 같은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았고, 야곱은 모든 식객들과 함께 요셉이 있는 고센 땅에 가서 복된 삶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려놓아야 할 영적인 베냐민은 무엇입니까?